공식석상 스타들에게 던져지는 가지각색 만약의 질문. 너무나 신선한 질문인 것 같아서 기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사랑했던 사람, 사랑했던 남자. 도대체 어떤 질문에 이런 답을 했을까요? 언제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좀 가볍게 생각하더라고요. 흥미로운 이색 질문에 유쾌한 입담을 뽐낸 스타들. 정우성으로 태어나겠습니다. 귀여우세요. 거침없음은 기본, 솔직함은 보너스, 흥미로운 만약의 토크로 탁월한 입담을 뽐낸 스타들을 만나보시죠. 작품 속에서 시간 여행자가 되는 배우들, 그들이 공식 석상에서 종종 만나는 질문.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 씨에게 만약에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면을 물었습니다. 너무나 신선한 질문인 것 같아서 기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런 능력이 한 번쯤 제가 쓸 수 있다면 재벌집 막내 아들 촬영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부족해서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이제 촬영 끝나고 좀 많이 저 스스로 복귀를 했었는데, 촬영 전으로 돌아간다면 더 잘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성민 씨도 혹시 다시 촬영하고 싶은 건 아니죠? 20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새롭게 뭔가 시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신다면 배우가 아닌 다른 커리어를 걸으실 수 있어요. 너의 시간 속으로 안효섭 씨는 드라마 내용과 관련된 시간 여행 질문을 받았는데요.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어서 인생의 어떤 순간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요? 효섭 씨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사실 저는 뭐 현재가 제일 좋긴 한데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부모님 모습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또래, 그러니까 동갑인 나이의 부모님과 만나서 도대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좀 궁금하네요. 판타지 장르에 출연한 배우들에게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깜짝 놀랄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만약에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순간이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바로 우주로 날아가겠습니다. 순간이동이야. 그냥 빨리빨리 다니고 싶어가지고. 판타지 장르 전문가 이종석 씨에게 던져진 또 다른 만약에. 만약에 꿈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평정심과 그냥 이 평범한 하루가 앞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게 뭐 저도 판타지를 많이 했지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비극인 것 같아요. 남들하고 다르다는 건. 하지만 여기 다소 의외의 답변을 내놓은 스타 수지 씨. 그냥 가볍게 제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궁금하고 언제까지 제가 살 수 있을까 좀 가볍게 궁금하더라고요. 시그널의 주인공들에게는 시간을 연결하는 무전기와 관련된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만약 20년 후와 연결할 수 있는 무전기가 있다면, 뭐가 잘 팔리나? 뭐 이런 거? 네. 뭐 장사하시려고요? 그럴 수도 있죠. 어디가 떴니? 어디가 떴니? 어디가 제일 뜨디? 뭐 이런 거? 네. 20년 후에 정말 산소를 팔아? 지금 물 사 먹듯이? 그날 뭐 로또의 번호라든지. 예. 무전기가 꼭 필요한 것 같은 조진웅 씨. 이재훈 씨는 안 필요하신가요? 거기에 그 배우 이재훈이라고 아시냐고. 그 20년 후에는 어떤 존재로서 대중들과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고 있는지. 김혜수 씨에게는 20년 후가 아니라 20년 전으로 가는 무전기를 선물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사랑했던 사람,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워너비가 되는 스타들. 그들도 때로는 다른 모습,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유해진, 이준 씨, 만약에 두 사람의 인생이 갑자기 뒤바뀐다면. 나이스죠? 갑자기 젊어지는데. 나이스죠? 아, 그럼요. 이준 씨? 네. 안 좋겠죠? 예. 아니 저는 좋습니다. 갑자기 일어났는데 아니, 입이 툭 튀어나올 그러면은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자고 일어났는데 내 모습이 바뀐다면 어떤 모습으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이 사람처럼 태어나 보고 싶다 하는 분 계셨어요. 누굽니까? 비욘세. 싱글! 네.
제가 가질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매력이 몸매부터 그쵸 전혀 다른 그런 매력이 생긴 대로 살자파 대표 박서준 씨의 답은 생긴 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이렇게 살면 또 어떨까. 여자로서 살아보는 것도 참 다를 것 같고. 서강준 씨는 충격적 발언으로 논란을 부르는데요. 23년 동안 맨날 이 얼굴로 살면 가끔 되게 좀 지루할 때가 있거든요. 신과 함께 주역들에겐 다시 태어나면 무엇으로 환생하고 싶은지 물어봤습니다. 네, 아들로 태어났으면 네, 그게 가장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고요. 제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께 정말 효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김동욱 씨는 누구든 나만 아니면 돼? 환생은 사실 저는 이 질문 들었을 때 1초도 고민 없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정재, 정우성, 하정우, 주지훈으로 태어나면 다음 생은 좀 키 크고 잘생긴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서 못 누린 것도 좀 누려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대망의 하이라이트, 환생 종결자 이정재 씨의 마무리.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정우성으로 태어나겠습니다. 스타들의 친근하고 솔직한 모습, 거침없는 입담, 앞으로도 이들의 기대되는 말말말은 계속됩니다.